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저렇게 자신이 없을까?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 거의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고 또 현재 권력을 집권하고 있는 그런 세력인데 무엇이 겁이 나서 거리정치로 검찰을 압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 겁이 나기는 나는 모양이구나. 그동안 한 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문장이 이번에 서초동 관제대모를 보면서 떠오른 그런 것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0% 미만으로 밑돌았다는 그런 중앙일보의 여론 조사와 관계없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누수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임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조국 수호 관제 데모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일이죠. 9월 28일날 조국 수호 관제 대모가 끝난 다음에 청와대는 어김없이 부풀린 참가자 수를 자기 편안한 대로 이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제 대모에 참석했다. 서초동 축불제의 150만 명 참석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열방,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와대가 150만 명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수토동 촛불 집회에 최소한 150만 명이 참석했다 이런 거짓은 순식간에 진리와 진실로 둔갑되었어 앞으로는 여권 내부의 어느 누구도 그 숫자의 진위 여부를 묻거나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조국 관련 수사가 문재인식 가짜 검찰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더욱더 무리수를 두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관제대모를 지켜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이인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직감한다. 주저없이 임하겠다. 거침없이 달려가겠다는 이야기죠. 다음 질문은 관제대모 이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제대모를 본이후의 여권의 분위기는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상당히 얻었다는 이야기죠. 일부 핵심 인사들은 본격적으로 거침없이 검찰 성토 발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은 검찰 총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 버틸 수 있을 것 없을 것이라고 버틴다면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물론 안민석 씨가 헛소리를 자주 하기는 합니다만은 윤석열을 아마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최초 의 인물이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이종걸 위원은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여태껏 수사한 게 겨우 이 정도라면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에다 그냥 정치검찰이란 그런 덧씌우기를, 굴레를 치우는 거죠. 우리 옛말에 뭐눈에는뭐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당이든 청와대든 간에 철저하게 관제대모를 자기중심으로 해석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석은 딱한 가지로 종결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 여망에 힘입어서 정치검찰을 척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검찰계에 더욱더 우리가 박차를 가야 된다. 그러나 관제 데모 결과는 그저 저는 장식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이미 9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발표를 통해서 여당과 친문 세력들에게 중요한 다섯 가지 메시지를 명령하거나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 사수하라. 조국 사수에 대한 결의입니다. 두 번째는 여권 총동원되어라. 여권 총동원령입니다. 세 번째는 친문 세력 촉집결하라 친문 세력의 총집결을 촉구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검찰격으로 검찰을 압박하라. 검찰을 압박하라. 관제대모하라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는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관제대모를 갈청 정계하라. 그렇게 다섯 가지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향후 정계의 방향이 어떻게 될것 같냐? 관제대모 참가자 수에 힘입어서 청와대와 여건은 더욱 더 강경책을 고수할 것으로 봅니다. 이 강경책이란 것은 국민 일반의 바람과 소망과는 동떨어진 그런 노선과 정책을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조국 수사, 압박과 은폐, 그리고 검찰 수뇌부의 인사 단행, 검찰 조직의 무력화 등과 같은 무리수와 편법으로 인해서 다수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무리수가 정권의 운명을 단축시킬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실과 사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같은 편법을 동원하는 사람들과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집단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를 아마 한국인들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